No? No. 눈 욕하네. 눈 욕하네 바로. 모자 쓰고 왔는데 이마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근데 이마도 화장은 하긴 했어요. 집에 있다. 저는 머리 감았습니다. 방금. 방금 감고 왔어요. 어? 저도 감았어요, 오빠. 아 그냥 난 그냥 널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여기. 냄새도 좋은 냄새 나요. 나도 감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은데. 까만 냄새 나지? 근데 냄새를 먹어. 맡았다가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코를 박아. 아니 괜찮아. 안 좋으면 어떻게 하려고. 오빠도 벗고 진짜 맡아볼게요. 했어요. 응? 맡아볼게요. 뭐다 벗어봐요. 머리 까만 잠깐 맞지?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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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정수리를 대요 오빠. 왜 정수리를 대라 그래. 오빠도 여자친구한테 정수리를 해봐. 정수리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여자친구한테 무슨 냄새 나지? 야. 아니 냄새만 맡으라고. 제가 스팟을 찾고 싶으신 인간이잖아요. 아니 왜, 왜 속살 냄새를 맡으려 그래. 원래 머리 감으면 두피 냄새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 지훈님 머리 감아서 나 감고 헤어 퍼퓸까지 뿌리고 왔어. 오 그러네. 오. 한방 샴푸 쓰시나 봐요. 어? 뭐라고? 아니, 한방 샴푸. 샴푸. 탈모 샴푸. 아니야. 한방 쓰죠? 아니야 천연 샴푸. 리어 아, 이런 거 쓰세요? 응? 리어 이런 거. 리어? 아니야 아니야 샴푸. 아니야. 그 여자 거 아니야? 리어는? 여자 한 리어는 안 써봤다. 아 너무 웃기네. 오빠 머리카락이 되게 얇죠? 어, 나 오빠가 이 머리 천만 쳤잖아. 근데 애기 머리카락 같아. 신생아들 처음 나는 그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오빠 머리 근데 괜찮다. 왜 모자를 맨날 쓰고 다녀요? 응? 나 머릿결 엄청 좋은데? 황연아 힘내 님이 출제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 브라질 상파울루 카톨릭 대학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여학생들은 비키니를 입고 일부 남학생들은 상의를 벗으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이 상의를 벗고 비키니를 입고 시위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2번 방학기간을 늘려달라고, 3번 패션의 자유를 달라고, 4번 휴식 공간에 선베드를 놓아달라고, 5번 등록금을 인하해달라고 입니다. 더우니까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벗고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종교대학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학교 뭐 제가 다녀본 적은 없지만 약간 그 교복, 저는 이제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거든요. 교복이 굉장히 단정해요. 길이도 되게 길고 일반 그런 학생들 학교보다도 그래서 약간 좀 패션의 자유가 조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대학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무조건 뭐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던가 뭔가 이런 규율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 맞는 것 같아요. 패션의 자유를 달라. 패션의 자유를 달라?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간 거죠. 그 비키니만 입고 팬티만 입고. 그 무슨 뭐예요? 그러면 뭘 입어야 돼요? 그 카톨릭 대학은? 글쎄요. 뭐 저 대학생들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노출이 적은 거를 입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 많게 시위를 한 거 아닐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배꼽을 내놓지 못하게 했다던가 뭔가 저희 브라질에서 노출에 대한 것을 이제 딴지를 걸어서 노출하지 마라. 배꼽 내밀지 마라. 어깨 내밀지 마라. 근데 이거 이렇게 한다?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볼까? 더우니까? 아 뭐 아니 난 그거일 수도 있다 생각해. 아니 왜냐면 옛날 내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에어컨이 잘 많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했었거든? 그게 브라질인지는 그게, 모르겠지만 약간 좀 유럽이었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제가 학창 시절에는 브라질은 유럽은 아닌데 예. 말 길게 하지 맙시다. 예. 브라질은 남미. 예. 근데 이제 교류가 많죠. 예. 멀긴 하죠. 대륙이 떨어져 있죠. 바다. 조금 이렇게 돌면은 그렇죠. 지구 네. 반바퀴만 돌면 돼요. 네, 만나니까. 예. 지구 반의 반바퀴. 예. 입을 다물어야겠다. 예. 자. 축구 잘하니까 그죠? 예. 브라질에서 유럽 가는 선수도 많고.
아,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느낌이 좀 들었을 수 있죠. 펠레 빼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시라고요? 예. 자, 뭘 뭘로 해요?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 했으면 좋겠다.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무슨 나무일까요? 1번 호두나무, 2번 포도나무, 3번 복분자나무, 4번 무화과나무, 5번 복숭아나무. 삼국지 내용에서 가져온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세 명이 결의를 맺은 곳, 무슨 나무 아래서. 제가 삼국지를 안 읽었어요. 삼국지는 좀 압도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엄청 읽는 책이고 여자분들은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저 삼국지 뭔가 모른다고 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비관우 장비가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잖아요. 예. 뭔가 복분자 주 한 잔 이렇게 쫙 하시면서 아, 복분자 나무 아래서 복분자 줄 한 잔 하면서 어때요? 복분자로 어떻게 형제를 맹세했어요? 피를 나눴어요? 피를 나누진 않았고 피를 나눈 것처럼 이야기는 했죠 이제. 아 그냥 말로? 예. 구두계약이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계약서에 네. 피의 지장 정도 전 찍어야지. 뭐 피를 계속 다 같이 자 약속 짠 뭐 이런 거라도 한 줄 알았는데. 깽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그냥 천하를 이제 통일한다 이런 느낌으로 예. 그냥 구두네요 구두로 그냥 예 우리 형제하자 의형제 약간 의형제 맺은 거네요. 맞아 맞아 술 한잔하고 예 그냥 이제 뭐 얘기하고 결의를 맺은 기분 거죠. 기분 좋아서 그냥 막 아 우리 아 내 형 너는 내 형제야 막 그렇죠 뭐 이렇게 법무사가 있거나 변호사가 네. 공증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셋이 똑같이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아 예. 입만 털고 총나라 세웠어요. 그래, 근데 그냥 한 명이 또 여기서 안 한다고 말하기 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이지. 저 계산을 누가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아마 그쵸? 이제 유비가 맏형이니까 유비가 냈겠죠. 아유, 네. 저희 조상님. 아, 그렇죠. 이야, 자, 조상아. 무슨 나무 아래서? 아, 약간 포도나무가. 유현덕. 언니 조상님이. 아, 조상님이 뭐라 그랬나? 살짝 뭐. 포도나무 같다고. 포도나무 같다고 그래. 지금 귀에다가 알려줘요? 빨리 물어봐봐. 그래, 아, grape? 아 유비가 영어로? 유비가 영어를 한다? Grape. Grape tree. 유비 영어? Grape tree. 중국어도 아니고? Grape tree? Grape tree. 중국어면 좀 모르겠는데. 영어로? 후손 피셜 포도나무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어떤 의자매 같은 느낌. 예. 의리를 가장 크게 느낄 때 언제예요, 두 분이? 의리를 가장 크게 느낄 때 너 언제야? 이제 언니가 그 생각이 안 나면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네요. 지연씨 지금 콧물 때문에 머리가 안 나가요. 머리 아프죠. 저는 근데 지연이가 이제 막 저한테 막 괜히 막 찡찡대기도 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왜 그럴까 막 이러기도 하지만 제가 다른 데 가서 막 안 좋은 얘기 듣고 오면은 언니가 그 누구보다 정말 누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나요? 누가 내 동생 욕했어. 약간 이게 있어요 언니가. 그래요. 안 좋은 얘기가 왜 이렇게 들려요? 아 예인이가 어디서 욕 먹고 오면 와 제가 쌍욕 해줬어. 제가 막 나도 내가 깐다. 그죠 그죠 그죠. 예인이 얼굴에 아 예인이 얼굴에 뭐 묻히는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뭐 묻히는 거 되게 싫어요. 어디 가서 저희 멤버들 욕하는 거. 뭔가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건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평생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근데 나 얼굴에 물 묻히지 않게. 유지혜는 내 동생, 내 의자매, 내 동생 예인이 얼굴에 물 묻혔어, 누가? 누가 우리 예인이 얼굴에 물 묻혔어? 누가 예인이 얼굴에 물 묻혔어? 아, 흙 뿌리는 거 싫다고 해야 되나? 흙 뿌리는 거? 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건 안 돼. 너랑 널 사랑한다, 이건데. 아, 네. 누가 예인이 얼굴에 흙 뿌렸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정예인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가 이렇게 다 섞였네요, 그죠? 그건 뭐지? 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아니야. 뭐예요? 넘어가요? 아니 한번 더 들어봅시다. 뭘까 뭘까? 이게 약간 유럽식 뭐... 속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얼굴에 뭘 묻히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 욕 먹이는 거. 아~ 얼굴에 먹칠하기 싫다. 아 그거네. 그거네. 얼굴에 먹칠하나? 얼굴에 먹칠한다? 욕 먹이는 거 싫다.
욕맹이 누가 욕 먹는 거예요? 예인 씨가? 예인이가. 아, 그러니까 유지혜 씨한테 누가 나 욕해도 되는데 예인이 욕 먹이는 거 싫어요. 아, 날 욕할지언정. 네. 어, 알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아, 그죠. 정말 달디간 깡냥갱이라고. 깡냥갱. 예, 브라질 속담 재밌다고. 쌈바식 속담.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제가 진짜 콧물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지. 아, 코 때문에? 네. 지금 굴량식 때문에. 네. 예. 술은 피보다 진하다. 어, 화제 만발이기 때문에 유지혜 씨, 정예인 씨도 지나가면서 정용국 씨의 눈을 잔뜩 확인하고 갔는데 지혜 느낌으로는 오빠 잘 된 것 같아요 했는데 살짝 되게 잘 됐다고 했어요. 느낌은 뭔가 얘기를 아직 안 한 듯한 느낌 하나 있었거든요. 어. 그렇죠. 네. 걸그룹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말을 잘 안 하려는 그쵸, 응어리 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있죠. 네. 네. 완전히 까봐야 합니다. 예인이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그건 아,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은 뭐 그랬다는 거. 예. 나중에 이제 곱창집에서 만나면 아마 속마음 얘기할 거고요. 그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정예인 씨가 어, 정용국 씨는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한 거 보셨어요? 얼굴로 먹고 사는 오빠가 아닌데 왜 하셨어요? 어. 라고 하셨거든요. 한쪽 눈이 쌍꺼풀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했다니까 밸런스 맞추려고. 예, 예. 아, 첫 번째 검색어는 숏폼 장인입니다. 어, 틱땡에서 4,400만 뷰 이상을 기록 중인데 땡튜브 쇼츠도 꾸준히 부업되는 걸그룹입니다. 아, 쇼츠를 열심히 찍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멤버들 중에 도은이랑 지아나가 또 쇼폼이 굉장히 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쉬고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언니 이거 지금 빨리 찍어야 돼요. 이거 빨리 찍어서 올리지 않으면 누군가 채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 자연스럽게 쇼폼의 진심인 거가 돼버렸습니다. 아, 이거 쇼츠 각이다 하면은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거군요. 네. 오. 그 힙합캐님이 쇼폼 장인 영파 씨가 챌린지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재밌어 보이면 다 하는 편? 귀여워. 예. 어, 그냥 저희는 살짝 좀 이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반응 좀 뭔가 보자마자 느낌이 조금 네, 약간 남다른 반응을 원하시는군요. 네, 좀 킹 받는 느낌. 근데 저희 도은 혹시 님몰캐시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먹는 건가요? 아, 요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아, 요즘 되게 핫하신 분이십니다. 민물 뭐라고? 닛몰 캐시. 아, 닛몰 캐시. 네. 아, 죄송합니다. 무슨 민물, 아, 생선 종류인 줄 알았어. 아, 네. 요즘 그 쇼폼계의 그 어. 완전히 스타이신 아, 분이신데. 그런가요? 저희 멤버 도은이가 그분이 완전 롤모델이시라고. 어, 근데 있다? 네. 그럼 평소에 불만을 좀 얘기해 본다면? 아, 제가 예. 저희 멤버들이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 저희 선우가 저를 그냥 핑크색 펜으로 삼각형을 그려놓고 현정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했는데 저희 멤버들이 제가 턱이 많이 뾰족하다고 별명이 턱깎이 백이에요. 턱깎이 백. 네. 그 보정으로 턱깎이 백까지 올린 것 같다고. 그 필터를 네. 어, 삼각턱 외모 공격을 당했다. 네. 이게 찐해야 아니, 친해야 사실 외모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칭찬이에요. 어, 리더의 횡포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입덕 포인트 포인트 하나 던져주시면 연정 씨 입덕 포인트 뭔가요? 아무래도 날카로움 턱이 뾰족함 네. 연정이 아무래도 독특한 보이스다니까 목소리도 뾰족하고요 목소리도 뾰족하다 네. 그리고 연정이가 힐댄스를 굉장히 잘 추니까 네네. 힐도 뾰족뾰족하고 어. 그리고 예각인간이네 어, 그리고 손톱도 뾰족뾰족하고 턱도 뾰족뾰족해요 허벅지 찍혀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찍어본 적 있나요? 잘 때 몰래 찍어봤어요 아, 복수로 그래서 사실 오늘 빨간 이유가 연정이한테 찍혀서 네. 아 그런 의미까지 있다 아까 저희 김치찌개 먹고 왔냐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 턱으로 급소 찌르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속에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요거 써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서 아니요 생선 이따 먹고 이거 살 건데 왔어요? 이거 갖고 왔어요 사탕 네? 사탕 국물 제가 간과하는 사탕이에요 아 홀스? 네 나눠주세요 오 무거워 붕괴 같아 나눠주세요 이거 운전할 때 직방인데 혼자 드시지 마시고 나도 안 먹을 사람 많아요. 안 먹을 사람 많다고. 어 이거 들리나 봐. 어떡해. 아, 와봤잖아. 어디가? 아 들리는지 몰랐어요. 어머. 어머 어떡해. 아 나 이거 뭐 어떻게 꺼져 있는 줄 알았네. 욕 안 해서 다행이다. 욕은 근데 워낙 SNS에 많이 해가지고 그죠? 네네. 네, 그 때문에 깨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배텐에 대한 소속감을 좀 빨리 느껴보시라고 네. 배텐 공식 티셔츠가 아. 좀 있어요. 저희는 굿즈들을 아. 많이 만들거든요. 아, 그게 바로 그거였군요. 예, 공식 티셔츠 아. 하나를 어머. 드립니다. 우와, 예. 감사합니다. 이거 티셔츠가 왜 이렇게 가벼워요? 티셔츠를 아. 저희가 입기 아. 좋은 재질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입고 주무시기도 좋고 아. 어딜 외출할 때든 기본으로 운동할 때 입어도 좋고 예 배너답 삼형제 티셔츠라고 하는 건데 약간 마린모이신데 왜 왜 왜 뭐 문제 있나요? 왜요? 너무 걸레예요? 오 네 네? 너무 걸레예요 너무 걸레다 아 구겨지긴 했네 어머 이걸 누가 입어 아니 좀 센스 있게 좀 만들지 아 이거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려주신 거예요 아. 어, 저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아. 너무 귀엽다 청취자분께서 네.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오 진짜로? 너무 공모작이에요 공모작 오, 공모당선자 되게 센스 있어요 센스 있으시다. 예예. 예, 예. 진짜 입고 싶어요. 꼭 입고. 네. 어 충성도 테스트예요. 어, SNS 인증. 오. 방송이면 더 좋아요. 오. 그 배텐에 나올 때는요? 배. 아 여기서 짬 처리하겠다. 여기서 결제 해지하겠다. 네, 이거 내 입고 저는 진짜 충성도 없기 때문에 이걸 입고서 여기 꼭 배텐 나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딴데 아 입고 싶어요. 자세히 보면. 뭐 저를 이제 약간 형상화한 캐릭터들이긴 해요. 그래서 꼭 한번 입고 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SBS 쓰레기통에서 바로 발견될 듯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있고. 이거 누가 입던 거 아니죠? 아니에요. 왜요? 너무 꾸겨져 있어요? 꾸기지고. 아, 보관을 좀... 아, 어, 누가 입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런 걸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새로 그 새 거예요 다. 아, 새 제품이고 아, 네. 재고가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렇고 그거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또 예은 씨도 오셨으니까 새로 또 하나 만들어야죠. 아 네. 예. 아 싫다? 아 좋죠. 너무 좋죠, 진짜. 네. 그 비행 거리가 길어지거든요. 네네네. 예.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국가 쪽을 노리고 있어서. 오, 예. 무조건 따라가도록. 스노클링 같은 거 할 줄 아시죠? 네네. 예. 생긴 게 딱 표범 같이 생겼잖아요. 바다 표범 같이. 네. 그러네. 네. 물에 잘 떠요. 잠깐만. 네. 그러네. 제가 물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10년 이상 유희관을 보면서 항상 떠올랐던 그 생물이 있었는데 네. 바다 표범이었네요. 사실 좀 물에서 놀 때 전 좀 두렸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밖에서 작살을 던지지 않을지. 진짜 바다 표범인지 알고. 예. 바다 표범이구나. 네네. 제가 응. 아까도 목이 흉내 내시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별명이 바다백길이거든요. 아 바다백길. 예. 침착맨이 던지고 간 그 별명 프레임에 씌워졌는데 네. 바다표범과 바다백길이가 됐네요. 아쿠아리움이네. 팬들이 네. 유희관 선수의 캐릭터를 네네. 그래서 선물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볼 때 머리 부분은 좀 미화돼 있나요? 아니면 항상 제 캐릭터에는 두산베어스 모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 전 유니폼 입고 던지는 캐릭터처만 많이 그려주셨기 때문에. 어, 진짜 선수 보호를 해주셨네요, 팬들이. 네? 선수 보호를 해주셨어요. 아, 선수 보호예요? 그렇죠. 팬들의 배려. 네네. 오. 그렇습니다.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은 한 번도 캐릭터처로 온 적이 없다? 네네.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은 거의 뭐 제가 머리가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어떤 작가님이 그린 그 웹툰이 네.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뭔지 아세요? 빵빵이? 꼭지야 빵빵아 그거 말하신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예. 구속시키고 싶네요 어? 구속시키고 싶어 어? 오늘? 빈볼라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구속시키고 제가 유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 네. 아, 노래하시네요. 네. 아, 저 빵인데 친하니까. 아, 예. 오늘 말라잖아요.
전 말로 는 순간 바로 하대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포크볼이에요. 네. 예. 너무 내리찍네. 야, 110kg짜리 빈볼 맞을 뻔했네. 110kg도 맞으면 아픕니다. 아, 엄청 아프죠. 예, 장난 아니죠. 네. 클래식을 찍으러 걸린다. SBS 라디오 DJ 1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도 외쳐봅니다. 우리는 배성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SBS 입사해가지고 맡은 프로그램이 라디오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이라고 새벽 5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거를 또 그룹에서 허구국 PD랑 그때도 같이 했었고, 특히 처음으로 지난 때 생방송을 시작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없을 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좋은 배성재의 팬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라디오 센터에서 만들어주시고 제 인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진짜 감사드리고, 제 모든 커리어 중에서 가장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벌써 8년이 돼가지고 10년을 채우고 배성재의 팬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력 인정을 해주신다고 해서 냉큼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순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